자, 수능의 강, 12강 2번 들어가 볼게. 2번. 자,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선생님이 현강 펜친 부분이니까 거기에 좀 집중을 하면서 내용을 한번 따라가 보자. 자, 어떤 주제에 있어서 어떤 주제? 바로 단어들의 어떤 경제성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자, 어떤 비유의 사용이 might be helpful,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 얘기는 비유를 사용하면 좀 언어를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겠지? 그리고 이 표현을 알아야 된다. 여기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나 아니면 관사 없는 명사가 오고 이렇게 as 주어동사가 올 때, 이게 양보절이야, 양보절. 요거는 익혀놔라, 너희들이. 그래서 자, 이러한 비유가 might seem at first glance. 자, 처음에는 뭐한 것처럼 odd, 이상한 것처럼 보일지 모를지라도, 자, 이게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한번 가정해 봐. You have a piece of clothes. 네가 천을 가지고 있다고. 어떤 천? 물에 담궈진. 물에 담궈진. 여기서 이 have를 사역으로 보지는 말자. 이거는 이렇게 수식하는 형용사로 보는 게 나아. 그러니까 물에 담궈진 그 천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그리고 너는 you must get it. 너는 그것을 가져야 돼. 뭐? 너는 그것을, 아, 이거 목적어, 목적 보호네. 너는 그것을 말려야 해. 뭐? 네가 할수 있는 만큼. 그리고, 뭐야? 너는 빨리, 빠르게 해야 돼. 뭐만큼? 네가 할수 있는 만큼. 뭐? 뭐,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간에, 어떻게든지 너는 그걸 말려야 하고, 또, 뭐야? 빠르게 그것을 말려야 한대.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얘기, 지금, 물에 젖은 그천 조각을 가지고 말 그대로 비유가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를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줄 거야. 그래서 이건 더 비교급이네. 더 비교급이다. 그래서 네가 더 세게 막 틀고 그리고 이천 조각을 꼬우면 꼴수록 어떻다? 더 많은 물을 너는 추출해. 뭐로부터? 그 천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이 더 빠르게 말라. 그지? 자, 그래놓고 이건 사실 분사구문이야. being이 생략된. short of 하면, 뭐뭐에는 부족하면서, 그러니까 뭐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그럼 뭐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그 천을 찢는 데는 미치지 못하며, 그러니까, 천을 찢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네가 아주 세게 틀고 꼬고 하면 할수록, 뭐 한다? 너는 더 많은 물을 이제 추출하게 된다. 그러니까 더 많은 물을 얻어내서, 왜? 물이 더 많이 빠지니까 어떻게 된다? 그것이 더 빨리 마르게 된다. 자, 원래 목적이 뭐였지? 너는 어떻게든 그것을 빨리 말려야 된다는 거야. 그지? 가능한 한 빨리.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짜내고 짜내니까 빨리 말게 된다. 이 얘기지. 그래서, in a way. 자, 어떤 면에서? 시도, just like that. 바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면에서 시도 그렇다 이러니까 이런 문장 부분은 또 뭐가 들어갈 수 있겠니? 우리가 뭘 들어간다고 할수 있겠니? 이게 이제 문장 넣기 문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지? 대시 앞 문장을 가리키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The more use case letters. 네가 더 많이, 자, 짜내면 짜낼수록, 뭐를? 어떤 letters, 글자들, 단어들, 형용사들, 동사들, 명사, 그리고 기타 등등을 짜내면 짜낼수록, 자, 뭐 하는 동안? 여전히 preserving. 자, 어떤 그 의도된 의미의 어떤 본질, 어떤 통합성,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자, 네가 이런 것들을 짜내면 짜낼수록, 자, 그 시는 더 좋아지게 돼. 자, 그래서 따라서 그 시는 시에 있어서, 자, 무슨 개념이 적용이 되겠지? 짜내면 짜낼수록 더 좋다는 개념.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된다? Less is more 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돼. 라고 나올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글 같은 경우 지금, 만일 이게 순서, 아, 이거는 순서 문제는 아니고 이게 문장 넣기 문제로 좀 본다 그러면 선생님이 추천한다 그러면 아까 이 부분 어떤 면에서 시는 바로 시도 그와 같다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는 이제 글쎄 자 이거 어법적으로 요 부분은 잘 체크를 하자 이거 나중에 밑에도 이거 보니까 양보절로 바꾸라 이러던데 혹시 모르겠으면 나중에 선생님하고 계열로 하더라도 오케이 뭐그 정도 이제 내용 별로 어렵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번은 여기서 마무리하자.